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밴브랩 A1 미니를 사용한 지 닷새 정도 되어 가는데요. 출력 품질, 속도, 편의성, 멀티컬러 출력 등 여러 측면에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박싱 라이브 때부터 뭔가 좀 아쉬웠던 게 있습니다. 첫째는 배드 센터링이 안 맞는 문제. 밴브 스튜디오 상에서는 정확히 센터에 위치한 출력물이 오른쪽으로 약 2mm가량 치우쳐져서 출력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멀티컬러 출력 중 필라 체인지 시 똥이 바깥이 아니라 배드 안쪽에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안쪽에 떨어진 똥이 축구공 드리블 하듯이 왔다 갔다 하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실제로 라이브 시에는 배드 안쪽에 떨어지는 똥 문제로 인해서 출력물이 떨어져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A1 미니의 똥 제거 시스템은 기존 X1 카본이나 P1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X1 카본은 실제로 와이핑을 하지만 A1 미니에서는 퍼징한 필라멘트를 바깥으로 쳐내는 역할만을 해줍니다. 와이핑 철판이 노즐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뭔가 개선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 처음에는 테프론 튜브를 크게 맞게 잘라 끼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컬러 체인지를 해봤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이번 실패 장면을 관찰하면서 왜 필라멘트가 와이퍼 바로 위에서 퍼징을 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와이핑의 구조를 살펴보다가 해결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와이퍼는 헤드가 레버를 누르는 힘과 스프링이 튀어나오는 힘으로 작동을 합니다. 더 깊이 누르면 와이퍼는 오른쪽으로 더 가고 더 얕게 누르면 와이퍼는 중간까지 가는데 필라 체인지 시 살펴보면 와이퍼가 오른쪽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손으로 움직여보니 헤드를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와이퍼가 좀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이를 통해서 퍼징이 트레이 안쪽에 올라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처음에는 필라멘트 체인지 시 사용하는 G코드를 조정해 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쳐낼 때의 코드는 수정이 가능했지만 실제로 퍼징 시 파킹하는 위치에 대한 건 내부 펌웨어에서 수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헤드 왼쪽 부분을 2mm 늘려주는 스페이서를 장착하여 해결이 될 텐데요. 직접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검색을 하다보니 해외에 이미 저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던 분이 올린 모델링이 있더군요. 이 모델링은 2mm 두께로 되어 있는데 헤드는 기존 위치로 이동하더라도 퍼징 레버를 2mm 더 깊게 눌러주기 때문에 와이퍼도 오른쪽으로 2mm 더 여유있게 위치하게 됩니다. 일단 출력해서 장착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때부터 똥이 바깥으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얇지만 귀여운 멀티컬러 키티를 뽑아보았고요. 20시간째 출력을 하는 데드풀 피카츄인데 이건 타워 쪽으로 가서 붙은 똥이 5개나 되네요.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출력물이 배드 센터에서 약 오른쪽으로 2mm 정도 이동한 것과 와이핑 레버를 2mm 정도 덜 눌러서 생긴 이 문제는 사실 같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펌웨어 상에서 센터링만 완전히 맞춰준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향후에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보지만 내수용 구입하셔서 프린터 자체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남겨보았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리지였습니다.